언니의 따끈따끈 독설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영상을 열심히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정리도 하고 또 삶의 자세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확신을 갖고 위로도 받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더 기쁩니다. 얼마 전에 댓글을 받았는데요. 댓글을 정말 편지처럼 너무나 길게 써줬는데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분은 영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선생님, 저는 영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워킹 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영국에 도착했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그런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선생님의 말에 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어요. 그 기초자금을 제가 모았고요.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내 돈으로 내가 갈 거니까, 그리고 잘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라며 영국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처럼 정말 제 꿈을 이루고 싶다면 돈이 있어야 했고, 제가 이렇게 당당히 내 돈을 모아서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국으로 온 것,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렇지만 학기가 시작되니까요, 18, 19, 20살, 정말 파릇파릇한 대학생들이 있는 그곳에서 저는 좌절했어요. 난왜 이렇게 나이가 많지?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왜 이렇게 부잣집 아들, 딸들이 많은 거야? 정말 처음에는 기쁨 반, 불안 반이었어요. 그러나 또 그때마다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들었답니다. 영국에서요.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브랜드에서 저한테 초청장을 보내고요. 런던 패션위크에서 사진작가, 영상작가로 3년째 벌써 꾸준히 참여 중입니다. 또 이번 2월에는 인턴십도 시작해서 독학하던 영상 편집도 제가 정말 닮고 싶은 영상작가분 밑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좋은 기회를 잡았죠. 선생님이 우리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처럼 저도 선생님의 꿈을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어우. 뭐랄까? 나 이거 읽고 나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강의 내려가는 차 안에서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너무 기특하다. 진짜 장하다. 잘 해냈다. 언젠가 정말 프로 대 프로로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쪽에 가게 되면 보자. 이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멘토로 생각해주고 있다라는 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일 하는 거 맞나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나한테 좋은 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은 모를 거예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언니처럼 생각하는지. 한 번도 언니라고 부른 적 없어요. 나 그분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랑 띠동갑이에요. 나보다 12살 많습니다. 용띠예요. 제가 지금 55세니까 그분은 몇 살일까요? 응? 67세나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현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열심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 있어요. 벌써 한몇주 동안 가 있어요. 함께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나 지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잘 지내다 가겠다고. 그렇게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지, 그것도 순전히 자신의 돈으로 합니다.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정말 나에게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내 10년 후가 걱정되죠. 과연 나는 67세쯤 되면 뭐라고 살고 있을까? 나는 과연 60세가 넘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유, 60 넘으면 뭐, 푹 쉬어야지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보면, 뭐냐면, 60까지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혼자서 공부한 힘으로 60대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힘으로 더 힘있게 살아내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분이 저한테 한 장의 사진을 보냈어요. 파이디어. 뭔지 아세요? 철학과 박사과정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면접을 봤대요. 교수들이 뽑아줄까? 교수들이 다 40, 50대잖아요. 67세 할머니가 벌벌벌벌 떨면서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아, 나 붙어야 되는데 어떡하니? 어떡하니? 붙었어요. 아, 세상에 내가. 아, 왜 그래? 그만 쉬어. 그랬더니 아니야, 있잖아. 그전에는 공부할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 사느냐고 바빠서. 근데 67세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니? 내 살아온 인생을 철학적으로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뭐였는지,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왜 갑자기 들었을까? 너 나이가 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아니? 나를 위한 되게 좋은 생각이 불현듯 새벽에 들어. 그게 계시 같아.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사는 거야. 어머,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10년 후가 너무너무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거 있지요. 아, 늙는 게 아니라 많이 알고 많이 깨닫게 되는 게내 10년 후구나. 내 10년 후는 더욱더 풍성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내 10년 후를 먼저 살아내면서 나에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 30대에 아마 불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우, 나는 50대 어떻게 살까? 그랬을 때 김미경이가 사는 걸 보면, 아니야, 저렇게 50대에 새로 영어도 배우고, 새로운 패션 일도 시작하고, 자기 강의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느끼면서 그거를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아, 정말 저는 10년 앞에 그 선생님?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는 10년 후에 내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 언니로 생각하는 그분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언니가 있나요? 누군가 여러분 가까이 그런 언니가 있으면 참 좋겠고, 제가 그런 언니가 되어 드렸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누군가에게 그런 언니, 오빠 같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늙어가는 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많이 깨닫고, 많이 무르익고, 내 나이든 삶을 좀더 풍성하게 살수 있는 앞선 사람이, 앞서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니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언니가 꼭 되세요.